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충남에서만 환자가 4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발생지인 교회를 다녀왔다는 게 공통점인데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다시 확산될 조짐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충남 확진자 4명은 모두 수도권 교회 접촉자입니다. 천안 116번 80대 여성과 서산 12번 50대 여성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 5번 50대 남성과 6번 60대 여성은 지난 9일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부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의해 접촉자로 분류된 뒤 어제 검체를 채취했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9일 용인 우리제일교회 성가대 활동과 교회 내 식사를 한 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발생 소식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는 등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안 116번 80대 여성과 서울까지 함께 동행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산 12번 50대 여성의 남편 등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교시설 관련된 확진자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그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해당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재난문자 발송을 한 상태고요. 대전 자운대에 파견 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군인의 접촉자 78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태안에서는 이번 확진자인 40대 여성과 접촉한 3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골드트레인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태안 이번 확진자가 두 차례 만났던 서울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금투자기업 골드트레인 직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인 40대 남성이 지난 10일과 11일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진행된 교육 세미나에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이 근무하는 경기 군포시 한세대학교는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텔 직원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원, 택시 운전자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